미국도 날마다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엔 대형 산불까지 덮쳤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사막 곳곳에 불이 나 서울 면적 절반을 태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남서부 사막지대에서만 자라는 조슈아 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사막 곳곳에서 검은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사흘 전 뉴욕 산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약 30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절반을 태웠습니다. 미국은 산불에도 이름을 붙이는데 시작된 곳의 이름을 따 요크 산불로 지었습니다. 요크 산불은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큽니다. It's currently 0% contained, but we do expect to see some containment numbers either late tonight or early tomorrow. 사막을 태운 불은 100km 넘게 떨어진 라스베이거스에도 감지됐습니다. 소방관 수백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 중이지만 폭염과 강풍 탓에 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s very hot. It's triple digits and we do have quite a bit monsoonal influence over the fire. 전문가들은 지난 겨울 이례적으로 눈과 비가 많이 내려 사막 지역에 풀이 무성해진 탓에 산불이 더 크게 번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